저희 집에 새로운 녀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버지의 새로운 놈입니다. 바로 제네시스 G90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가 정말 깁니다. 직접 눈앞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웅장한 느낌입니다. 조명도 잘 나오나 확인해보고 뒤쪽 전구류도 확인해줍니다. 지금부터 실내를 살펴볼 건데 굉장히 넓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옵션을 많이 추가하지 않았지만 뭔가 많이 있네요. 요새 전자식 콕핏 형태로 버튼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는 아직까진 이런 버튼 조작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앞뒤로 공간이 널찍합니다. 제 벨로스터엔과는 확실히 다른 고풍이 느껴집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SUV 한 대 갖고 싶어지네요. 그럼 아주 짧게 율동공원 한 바퀴만 돌아보겠습니다. 스크린도 크고 카메라 화질도 매우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처음 접해보는데 아직은 어색하네요. 깜빡이를 넣자 화면으로 뜨는데 신기하네요. 정차 후의 가속은 튕김없이 정말 부드럽게 나갑니다. 참, 저는 벨로스타인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룸을 모드는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럼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차가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올라갑니다. 스포츠 모드이긴 한데 변속 타이밍과 사운드 제너레이터 외에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정말 부드러우면서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는 꿀렁임이 없는 세단의 느낌이 확 납니다.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제일 강한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코너도 매우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묵직한 느낌으로 스트레스 없이 뻗어나가줍니다. 불안감 없는 주행 질감을 느끼네요. 이래서 조용한 세단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크루즈 컨트롤도 체험해보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라서 그런지 완만한 곡선도 스스로 가네요. 1세대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불안했었는데 최근의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옵션이죠. 방금 악인도 받은 차량이라 테스트 겸 짧게 시승해봤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길게 한번 타봐야겠습니다.